도대체 금돌이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? 금돌이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정밀검사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. 교통사고로 손상된 뼈와 척수신경은 과연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걸까? 아, 궁금해요.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. 그런데 어딘가 심각한 표정의 수의사. 금돌이는 검사 결과 보면 사실 MRI는요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진짜요? 똑같아요. 실제로 보면은 그 척수신경이 손상된 부분은 영구적인 병변으로서 완전히 손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걷기 너무 힘들 상태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거든요. 아픈데면 내 다리로 걷는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뇌에서부터 명령이 내려가는 그 길이인데 거기가 완전히 40%나 차단이 돼갖고 40개에서 못 걷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통과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. 금돌이 스스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걸을 수 있는 겁니다. 의학적으로 아주 낮은 확률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린 거죠. 그 주인분들이 아마 적극적인 사랑이나 물리적 치료 그다음에 그 금돌이의 자기의 그 강한 의지력이 이 복합적으로 돼갖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. 길이 새롭게 생겼군요. 그럼요. 얼마나 매일같이 금돌이에게 각종 한약제를 다려먹이고 기적이 있다니까요.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아줌마는 한약도요? 네. 단 한순간도 금돌이에 대한 희망을 놓은 적이 없었다. 누가 너를 이렇게 살아가냐? 온몸을 씻기고 주무르는 일조차 아주머니의 일상이었는데 그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건 아닐지. 금돌이가 걷는 연습을 하면서부터 아주머니에게는 또 한 가지 일이 더 늘었다. 이제 뭐 휠체어 필요. 아주머니 조심하세요. 네. 이렇게 녀석을 부리고 사다리를 오르내린다는데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푹신한 흙바닥에서 마음껏 걷게 하기 위해서라고. 어이구. 자, 금돌이 다시 걸음마 시작한다. 네, 아유, 영상하고. 불안한 걸음걸이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세상에. 혹여 넘어지지 않을까 아주머니는 노심초사인데 우리 금돌이는 그저 의욕이 흘러 넘친다. 천천히 가자, 넘어지니까. 아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너무 천천히. 신났죠. 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. 얼른 가서 뭐야. 그러다 결국 큰 마음 먹고 아예 산책길에 올랐다. 세상에, 이게 진짜 꿈이에요, 생시에요. 어릴 때부터 자주 다니던 이 길에 금돌이가 네 다리로 걸어보는 게 얼마만인지. 다쳐서 여지껏 못 나왔잖아요, 몇 개월 동안.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네. 유모차를 버리고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. 금돌이 녀석 엉덩이를 실룩대며 힘차게도 걸어간다. 응? 엄청 용감해졌습니다. 아, 내년 봄쯤에는 어떨까요? 기대되네요. 더 뛰고 싶어.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길에 오르며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신나게 달릴 날도 머지않을 것 같다. 그런데 오늘 꼭 가볼 데가 있다는 아주머니. 여자친구. 여자친구한테 갈 거야? 그렇죠. 나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 하고 큰 소리 쳐라. 아, 맞다. 금돌이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지. 지난번에 제대로 퇴짜 맞은 이후 오늘 드디어 첫 만남인데 금돌이가 휠체어 타고 만나러 갔을 땐 어찌나 까칠하게 반응하던지. 예지야. 으렁대다가 결국 물기까지 했던 예지. 과연 오늘은 금돌이를 받아줄까? 꼬리 흔드는데요. 긴장된 마음으로 마주한 두 녀석. 서로 오묘한 시선을 주고받는데 일단 전과 달리 실은 내색은 않는 것 같다. 그러더니 어허, 예지가 먼저 다가간다. 우리 참 오랜만이지?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? 이제 두 녀석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. 한편 그 사이 뭔가 분주한 금돌이네. 커다란 욕조가 집안으로 옮겨지는데? 바로 MC 한승연이 금돌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. 금돌이가 이제 걸어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재활도 좀 필요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금돌이만을 위한 특별한 반신욕을 준비해봤습니다. 반신욕조. 걸음마 연습하